55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예, 적절한 걸 자, 골라보자. 단락을 나눠야죠, 일단. 예, 단락을 나누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문제 난이도는요, 한 수능 정도 수준의 9에서 10 정도입니다. 아주 어렵죠. 이 문제를 1분 정도의 답을 찾아야 돼요. 1, 2, 3, 4를 먼저 와야죠. 자, 혼잡이죠, 혼잡. 뭐, 교통, 체증 다 좋습니다.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도로를, 도로를 위한 뭐 필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죠. 그러니까, 혼잡 통제에 대해, 자, 누가 책임이 있는가? 위에 읽어도 아래 1, 2, 3, 4, 5를 해석을 못하시면 우리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 2, 3, 4, 5를 제목이니까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 새로운 방법입니다. 자, relieve는 경감시키다 줄이다 하는 얘기죠. 혼잡 시간대에 peak hour에요. 이게 나와 있죠. 예, 혼잡 시간에 교통체증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들. 아, 요거 잘 볼게요. 애가 동사죠. comes요. comes. 그럼 전체 사용사를 괄호 묶어야 돼요. 요거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주어가. 이렇게 more congestion을 주어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with는 without하고 같이 쓰이죠. 뭐뭐가 있다면, 뭐뭐가 없다면. 그러니까 더 많은 교통체증이 있다면 얘가 주어가 돼요. 도치 강조가 돼 있어요. 도치를 시킨 거예요. 더 많은 사고가 온다. 아, 더 많은 교통체증이 있다면 더 많은 교통사고가 온다. 이런 얘기고요. congestion. 자, 교통체증. 피할 수 없는 결과예요. 현대사회에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뭐 이런 얘기죠. 결과다. 자, 쓱 봐요. 접속사가 없죠. 그러면 이 글은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걸 봅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한 문장이죠. 여기도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단락을 나눠보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문장 읽으면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험생들에게 알려드리는 기술은 뭐냐. 이렇게 세 줄짜리, 네 줄짜리, 이게 실제 이제 수능 지문에 보면은 네 줄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글쓰니까 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빨리 파악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무조건 이게 단어를 바꿔가지고 바꾼 단어를 한글로 이제 바꾸어 놓고서 그 바꾸어진 한글을 가지고 임의대로 짜맞추시면 안 돼요. 주어가 바뀌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글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동사를 찾아요. 접속사 먼저 보고요. 이렇게 접속사. 아, 최악의 경우에 because는 안 읽습니다. 자, 그러면 주절의 동사는 얘죠. 자, arise가 동사예요. 일어난다, 발생한다예요. 그러면 자, 이거죠. 그러면 excess demand. 여기 위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congestion. 여기 나와요. excess demand라고 나오죠. 우리는 이 단어가 뭔지 몰라요. 그냥 id라고 읽으시면 돼요. 실제는요. 네, 초과 수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초과 수요. 그럼 자, ED의 문제점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의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ED의 문제점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ED가 일어난다. 초과 수요가 일어난다. 그럼 이 글은 초과 수요에 관한 이야기이겠죠. 그러면 because를 봐요. because를 왜요? is or nice. 동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동그라미 해야죠. 왜요? 제일 나중에 해석하니까요. 자, in such a way, such as to, so as to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한 방법이죠. 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 ED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초과 수요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자, such as to 여기 용법에서요. 자, 이러한 방식이에요. 자, 일으키기 위한 이러한 방식인데 쓱 봤더니 된이 나오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긴 문장에서는 이 된은 읽지 마세요. 삐리리 하는 것보다요. 삐리리 하는 것보다요.
자, 이런 것보다, 봅니다. 필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실제에서는 여기 해석을 못 하잖아요. 문장이 기니까. 빼고 읽으시는 거예요. 아, 삐리리한 필요를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방식.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이러한 필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러한 필요를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 초과수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큰 개념을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필요를 일으켜. 필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필요를 일으키는가가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특정한 제한 시간 동안에 읽을 수 있는 만큼 읽는 거예요. 이렇게 during 제한된 그 시간 안에죠. 그것도 또 하루 중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읽고 근데 이것도 읽기가 어려운데 웬만한 영어 실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장을 쓱 읽고서 얘를 쫙 읽고 아 이런 것보다 아 이런 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안 읽으셔도 돼요. 자, 봅니다. 하루에 특정한 그 시간, 제한된 그 시간 동안, 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필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가요, 아, 초과 수요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건너뜁니다, 이제.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은, 여기다 몇 가지는 이제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이야기했지만, 초과 수요가 일어나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유는 cannot eliminate. 제거할 수 없어요. 없을 수 없답니다. 자, 더잘 보세요. 이 더는 명사죠. 그럼 초과 수요예요. 얘는 못 넘어가요. 따라서 더는 초과 수요 거죠. 그럼 resulting은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야기하는. 일어나는 결과적인 이런 얘기가 되죠. 더는 익세스 디맨드 거니까 리졸팅은 얘를 동명사로 쓰인 게 아니죠. 동명사로 쓰려면 더 앞으로 나와야 돼요. 더 리졸팅 익세스 디맨드 그러면 이제 동명사로 쓰인 건데 더와 익세스 디맨드 사이에 리졸팅이 있으면 결과를 초래하는 일으키는 야기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사회는 발생하는 초과 수요를 제거할 수 없대요. 또 나왔죠? 이렇게요. 이러한 피크 시간, 아주 그 혼잡한 시간 동안 이동을 위한 이런 야기하는 초과 수요는 사회는 없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자 이제 if it were not for입니다.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게 없다면 아, 이런 초과 수요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이제 이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초과 수요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요. 하루에 제한된 시간에, 그죠? 특정한 그 제한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할 필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현대 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됐죠? 만약 이런 without의 내용이 아니라면 이 사회는 아주 피크 시간 동안 아주 최대 혼잡 시간 동안 그 이런 어그 이동을 위해서 야기되는 이 초과 수요는 결코 없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한글로 써놓고 한번 보세요. 그럼 되게 쉬워요. 자, 봅시다. without이에요.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면이에요. 이번엔 얘는 동명사죠. 제가 좀 아까 설명했어요. 뭐냐? ing가 나왔는데 reorganizing이라고 동명사 나왔는데 더가 여기 있으면 여기처럼 더 리졸팅 하고요. 리얼가나이징 더는 다르죠. 전치사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모든 전체 경제 1번과 모든 우리 학교예요. 학교들.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사회는 이러한 초과 수요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재구성할 수 없다면 이런 얘기 되겠죠. Totally, 완전히요. Unacceptable, 수용할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즉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전체 경제구조나 모든 학교의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아, 이런 그저 약이 되는 초과 수요는 결코 제기할 수 없다, 제거할 수 없다. 이 글의 주제예요. 필요성은 안 되죠. 책임 얘기가 아니죠. 새로운 방식? 이건 너무 이제 좀 제한적이죠. 사고이게 아니죠. 이거는 교통체증은 없을 수가 없다죠. 제거할 수가 없다죠. 불가피한 결과다 하는 얘기죠. 정답은 네, 5번입니다. 552번이요. 자, 또 단락을 나눕니다. 방금 551번 같은 문제는 되게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모르는 단어 다 익히고 다시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셔서 자신에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외국인 고용을 늘려라. 자, 외식비 지출을 유지해라. 화학조미료의 사용을 줄여라. 저축을 줄이고 투자를 늘려라. 외식업계의 서비스질을 향상해야 한다. 접속사가 없죠. 뭐 이 문장 읽어도 됩니다. 이 문장 읽어도 되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네, 그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unlike in other industry, 다른 산업과 달리 이 노동자들이에요. 이 노동자들. 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 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얘를 읽어보고 만약에 문맥에서 이 노동자들이 누군지 모르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건 난이도가 되게, 이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난이도 막 6 이하예요. 그냥 쓱 읽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좀 아까에 비하면 되게 쉽죠. 우리들 사이에 자, 이런 노동자들은 살고 있다. 아, 여기가 아니라 not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지구의 반대편 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저 이러한 노동자들은 살고 있대요. 대규모의 레이오프. 아, 나왔군요. 풀드 서비스 워커즈군요. 음식 산업 종사자에 있는 대규모의 해고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it is important죠. 가조 진조겠죠. To see that.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대규모의 그런 해고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는 건, to see, 보는 건 중요하다. 이해 가시나요? And but also 뒤에는요, 이 뒤에 don't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냐? 아무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그, 해고죠. 해고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는 건 중요하다. 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위하여죠, 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 그죠? 전치사명사를 가로묶고 부정사 앞에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예요. 우리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 of great importance. 오부담의 명사는요, 오부담의 명사는, 네, 형용사입니다. 오부담의 형용사는, 아, 오부담의 명사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of importance는 important예요. 그러니까, greatly important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죠. 그러니까, 대디아는 엄청 중요하대요. 얘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고객들이 continued spend예요. continued spend.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as처럼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들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food service worker 관련되니까 음식 산업이 되겠죠. 위에 보면은 뭐 다 음식 산업에는 얘가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그 restaurant industry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평소 하는 것 대로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답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레스토랑 인더스트리 하고요.
푸드 서비스 워커스 이 키워드가 되겠죠.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1, 2, 3, 4, 5가 진력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2번이요. 553번이요. 아, 뭐 일치 불치요. 여러분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해설하다가 이게 몇 번씩 틀려요. 자,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중간에 오신 분들 때문에 이제 앞에 강의를 안 들으셨던 수험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단락을 나누면 이 인근에 3번이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거를 꼭 확인하시고 번호를 적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 위에 다른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죠. Made up, be made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만큼의 물 다른 거 있죠? 뭐 해석할 필요도 없죠. 네,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안 되죠. 사하라 사막에 조는 사하라를 찾아서 여기 있죠. 사하라 사막. 그요 문장을 보는 거예요. 2 million tree, 200만 그루의 나무가 plenty 심어졌어요. 심어졌어요? 사하라 사막의 리얼 타운이니까 여기에도 사용을 했단 얘기겠죠? 아, 그렇죠. Half gallon was planted, 그죠? 예. 절반 갤런, 예, 반 갤런이 각각의 이 여기 이 나무들에게 사용되었으니까 그죠? 예, 4번이 되죠. 사하라 주변이 되죠. 이렇게 사하라 주변이. 사하라 리얼 타운에 나무가 심어졌고 절반 갤런이 얘가 사용이 됐죠.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주기적으로 한다. 그 나무는요, must live on, 살아야 해요. 이 물로. 이 dry water라고 하는 걸요.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자, until 그것의 뿌리가 그 지하의 물, 지하수에 닿을 때까지 이 나무는 그 물로, 요 물, dry water로 수개월 생존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5번이죠. 근데 주기적으로 뿌리는 거 아니죠. 하나 가지고 몇 달을 버티래요.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얼음했죠. 4번 볼때 이게 은근 어려워요. 왜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드라이 워터인데 요거는 나무를 심었다지 드라이 워터가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나왔죠. 요 문장에서는. 다음 문장을 읽으니까 된 거니까 요 문장이 정확하게 4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정답 5번이요. 아, 요거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요거는 키월드 하나만 하시면 돼요. 키월드 하나를 뭐냐면, 자, 몇몇 사람들 are not sure. 자, 운동하는 방법. 이걸 확신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 뭐 피트니스 센터에 운동하러 가는 거, 트레이너랑 함께 뭐 운동하는 걸 불편해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요거예요, 요거요.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레드밀. 요거는 단어를 그냥 익히세요. 이 러닝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상표가 상품을 대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상표가 워낙 유명해져서 그 상표가 그냥 고유 명사화된 거예요. 이 트레드밀은 예, 사전 보셔도 러닝머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구. 많은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르셨을 테니까. 요 키워드를 모르면 이 문제는 좀 어렵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러닝머신의 많은 운동 프로그램들은 제가 문장을 잘못 봤어요. 그죠? will be 이렇게 가야 되네요. 이렇게. 아 이거 그러면 이게 문장이 좀 애매해졌는데. 우리의 트레드밀이 제공하는 자, 많은 운동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아마 오브보다는 접속사 대수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착각을 한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니면 그냥 명사로 봐야 되겠죠? 트레드밀 제공의 뭐 이렇게요. 자, 윌빈 얘가 본동사입니다. 얘가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얘는 본동사 될수 없네요. 왜냐하면 work out 프로그램 주니까 provides s가 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트레드밀을 제공하는 것에 뭐 이렇게 명사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트레드밀이 주어가 되고 얘가 이제 s를 붙였으니까 동사하면 얘 오브 대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오타난 거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수능에는 절대 이런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트레드밀이 제공하는 자 많은 운동 프로그램들은 오브보다는 대시 좋아요. 얘가 동사로 보고요. 뭐 즐겁고 편안하고 뭐 도움이 되고 아주 화려한 디스플레이 우리 이 모델에 얘는 여러분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준대요. 되게 쉽죠? 운동기구 광고입니다. 쉬운 문제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정답 네, 2번이요. 555번이요. 아, 1초. 저는 일치보다는 일치하지 않는 게더 쉬운 것 같아요. 자, 무채색의 그림을 주로 그렸다. 무채색, 이거 제 무채색이 없죠. 블루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었고요. 자, 이브 클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전 세계 유명한 사람 몰라요. 아, 프렌치군요. 자, became famous예요. International Klein Blue라고로 이거로 아주 이 사람은 블루를 좋아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채색의 그림은 이건 안 되겠네요, 그죠? 이 사람은 가장 블루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네, 그 세계적인, 세계적인 뭐 클라잉 블루로 뭐 하여간 유명해졌다는 얘기, 이 색깔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3번으로 보고 무채색은 안될것 같아요.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니까 안 되죠. 자, 모델의 신체를 부처럼 사용했대요. 자, 공연에서 클레는 direct, 지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델이 커버하도록, 커버, 덮었다 이런 얘기죠. 커버, 덮다예요, 덮다. 그들 자신을, 어이구, 이 페인트로 덮어쓰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자신이잖아요. 아, 모델들은 그들의 바디를 각인시키는 데 사용했네요. 아, 그럼 이거네요. 일치네요. 그죠? 네. 자기 자신의 모델들은, 클라이는 모델들한테 그들 자신에게 어떻게 그 페인트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덮을 거를, 뭐 끼얹는다 그럴까요? 뭐 하여간 이렇게 할 거를 지시했고요. 그 모델들은 자기의 몸을 각인하는데, 캔버스 위에 각인을, 임프린트는 각인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자, 놓여진 laid out on the floor 바닥에 놓여 있는 캠퍼스 위에 자 각인하도록 그들의 몸을 각인하도록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4번이 가능하겠죠. 30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대요. 아, 허어택이네요. 허어택으로 다이어 보네요. 허어택 다이어 허 심장병으로 죽은 30대요. 네. 안 되죠. 정답, 네,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